진짜 속상하다. 아, 진짜 되게 이쁘게 생겼고,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호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스타일이고, 사람이 다가오면은 진짜 외모에 반해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야. 근데 붙는 남자마다 하나같이 다 정말 별로야. 좀 괜찮다 싶어서, 뭐 사람이 당연한 거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사람을 성격을 보고 만날 순 없으니까, 사람을 외모를 보고서 그냥 호감 간다 해서 만나면은 나사 하나 빠졌고 어디 하나 치였고 다좀 이런 애들밖에 없어. 맞아요. 성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진짜 흔히 말해서 와, 쟨 진짜 성격 변태다. 왜 저러지? 싶거나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부분이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오거나. 그래서 진짜 보고 있으면은 남자 복은 정말 없다. 그리고 생긴 건 정말 여성스럽고 행동도 막 어떻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여자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내성은 남성적인 면이 강해, 본인이. 맞아요. 그리고 보수적이고. 네. 근데 내가 보수적이고 어찌됐든 간에 좀 강한 부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가 또 남자답지 못하면 그것도 꼴보기 싫고. 근데 하나같이 다들 오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내가 다 커버를 해줘야 되고,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내가 결국에는 다 이끌고 가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치고, 네. 진짜 남자 복이라고 지지리도 없다, 정말. 근데 20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20대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연애도 있고 해요. 아직까지는 정말로 내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를 못 만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아껴줄 사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건 뭐가 있냐면은, 뭐 눈을 낮춰 이렇게 얘기 안 해. 눈은 높여. 무조건 높여. 왜 높여 있냐면은, 내가 내 눈의 높이나 내가 내 가치를 높이지 않는 이상은 넌 정말 그 밑에서 구할 것 같아. 차라리 어차피 내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될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안에서 찾을 것 같아. 이제는 좀 보고 있으면 본인도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도 좀 지쳤대.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대. 이제 나도 좀 기대고 싶고, 이제는 나도 좀 의지도 좀 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좀 케어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이렇게 좀 품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이제는 너무 커졌대. 예전에는 같이 하면 되지. 뭐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보면 되지. 같이 이겨내면 되지. 이건데, 이제는 네 힘든 건네 알아서. 내할 일은 그래, 내 알아서 할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너무 나눠진 것 같다, 지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진짜 남자 복이 너무 없는 거는 사실이야. 정말.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사실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좀 늦게 들어올 것 같기는 하고, 나이를 떠나서 본인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좀 속이 좀 이렇게 찬 사람을 좀 만났으면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게 너무 맞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 네, 좀 거의 그랬었어요. 그쵸? 들어오는 사람들이 허우대는 말짱한데 실속이 없었대. 맞아요. 하나같이 다. 다들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면은 왜다 네가 먹여 살리냐 그러니까.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본인이 좀 지치는 경우가 많았어. 아니면은 좀 흥청망청 쓰던가. 맞아요. 그냥 거칠에만 아니면 하던가. 저한테는 안 쓰던가. 그래서 참 보고 있으면 짠한 게, 야, 얘 진짜 남자 복은 너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너도 좀 야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도 좀 덜렁이야. 맞아요. 너도 좀 많이 덜렁덜렁해. 그래서 너가 스스로가 좀 야무지게 좀 살아가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어른들은 좀 그러셔. 내가 좀,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데, 너도 너가 좋을 때는 그냥 다 줘. 정말 뭐 간이고 쓸개고 뭐다 줘. 근데 결국에는 본인한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는 본인 실속 좀 차리자,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고,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고 자손 보고 다할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자궁이 조금 약해. 맞아요. 본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본인은 허리가 안 좋게 시작을 하면은 어깨부터 굉장히 아플 거야. 네. 그래서 지금 허리도 안 좋고 자궁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도 좀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잠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듣는 말이에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몸에서 제일 많이 치는 곳이 본인은 자궁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계속 얘기를 해. 네. 그리고 허리도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앉아 있으면 어쩔 때는 본인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수그러질 거야. 네, 맞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좋아서. 네. 근데 이거는 고질병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 있거나 하면은 항상 허리 보호대는 차줘야 된다. 지금 그러시고 찜질도 잘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항상 옷 짧게 입고 다니지 말고. 네. 항상 따뜻하게 챙기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지만 30대 중반이 지나가고 후반이 들어갈 때 되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잘못하면 몸에 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자궁도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골반도 좀 약하고 그리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항상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셔. 그래서 남자를 만나더라도 좀 조심은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시고 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네.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다리에 너도 모르게 걸을 때 힘을 많이 주고 걷는데 네. 그래서 어른들이 구두라든지 이런 좀 높은 신발 같은 경우에 신지 말라 그러고 항상 운동화도 좀 몸에 맞는 편한 걸로 신고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발목 특히나 좀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챙기고 갈 수가 있다.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요. 다른 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본인은 지금 육신이 너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그것부터 좀 잘 챙기고 가야겠다. 지금 얘기를. 자궁 좀 먼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발도 너무 차고. 네. 수족냉증도 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또 왜 지금부터 잘 챙기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사람을 만나서 분명히 결혼을 할 문서는 있어요. 네. 없지 않아. 그 대신에 많이 늦기는 할 거야. 본인은 일찍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네. 사실 좋은 사람이 생기면은 내년이라도 하고 싶어. 본인은 마음에. 왜냐면은 본인은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 내 주변에도 사실 사람은 많은데 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네. 좀 많이 비춰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나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고 그 사람하고 그냥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좀 늦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챙겨놔야 그때 탈 없이 그래도 잘 자손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아이가 들어서도 품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본인도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그래서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작년, 그러니까 21년도, 21년도, 20년도도 사실은 그다지 좋은 해운년의 운세를 겪고 온 거는 아니다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일도 마찬가지였고, 직장도 마냥 편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상하게 직업도 움직이자라는 얘기도 나와요. 직장을 변동할 생각은 없어요? 직장이요? 제가 원래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21년도부터 바꿨어요. 아, 이직을 했어요? 네, 이직을 했는데 이제 똑같은 일이긴 한데 직장을 한 번 더 이제 다음 주에 옮길 생각이에요.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변동이 계속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직장을 많이 옮겼어요. 여기서 이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민년 돼서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변동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자리를 잡고 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다. 지금 그래. 그리고 사실 그냥 그걸로 때우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도 봐요. 어른들은. 그걸로 그냥 때우면서. 내가 다른 걸로 때우지 않고 그냥 나한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냥 차라리 이직하고 움직이면서. 왜냐면 지금 자리를 잡고 가기에는 힘든 상황은 맞거든. 그리고 또 본인이 내가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야 돈이 되고. 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본인한테 도와주지 않아. 네,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내가 뭐를 하든 구설이 뜨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도 좀 질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본인은 좀 시기 질투를 좀 받는 사람이야. 구설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뜨지는 않아. 네. 뭐 얘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들은 잠깐은 나와요. 항상. 어디를 가든. 네. 잠깐은 나오는데 그거는 또 금방 또 사라져. 근데 시기나 질투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와. 왜 쟤는 이뻐해? 왜 저기서 저러는데 왜 쟤를 저렇게 해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항상 따라다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뭐 잘못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사주팔자가 그래. 항상 그런 시기들은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직은 내가 봤었을 때 많으면 두 번. 2번 움직이고 많으면 두 번 더 네. 움직일 수가 있고 적으면은 한 번은 분명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겠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네. 근데 차라리 그렇게 움직이면서 때우고 가는 게 본인한테 훨씬 나.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버티고 가면 되고 네. 올해 만약에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요. 아 그래요? 좀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정보로 다니는 거를 2021년도부터 조금 자주 했었어요. 자주 하고 뭐 치성도 해보고 부적도 해보고 소용없었을 텐데 네 해봤는데 이제 뭐라고 하지? 그 항상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6개월을 못 가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제 22년도에 2월이나 그때쯤은 다 어딜 가도 너가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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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야. 나도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너 좀 조심해야 돼. 아직은 사람이 들어서 너한테 좋은 시기 아니야. 사실 존자로 그래. 너 이거 내 말 맞으면 너 나한테 다시 와. 내 말 네. 맞으면. 네. 근데 나는 내 말이 맞을 것 같아. 사람은 들어. 그런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시기야. 아직 아니야, 때가. 올해 아니야. 22년도가 아니겠지. 내년이겠지. 23년도겠지. 올해까진 조심해야 돼. 혹시 어떤 남자를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너를 아껴주고 좀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 지금까지 처음에는 너한테 정말 다들 뭐 매달리고 뭐 이러거든? 근데 그게 두 달, 세 달밖에 안 가. 맞아요. 너무, 그리고 정말 짧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가. 근데 이런 사람들만 꼬일 때가 있어. 근데 그런 적이 본인은 좀 오래됐어. 그런 시기가 좀 오래됐어. 근데 지금 수가 본인한테 사람이 들어와서 버티고 좋은 수다? 나는 그렇게 안 들어와. 올해까지는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될 거야. 네.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잠자리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올해 몸을 좀 많이 치일 거예요. 네. 작년에도 사실은 21년도 신축년도 본인 몸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 네. 내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혹시 막 하혈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있어요.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치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앉았는데 진짜 밑이 빠질 것 같아. 네. 어쩔 때는 정말 정말 밑이 빠질 것 같고 아랫배는 정말 욱신거리고 허리 통증이 시작이 되면 골반까지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치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아직 그게 나아졌다라고도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본인은 산부인과를 정말 잘 다녀야 될 거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될 거고 근데 사람하고 몸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이 들어와도 바르게 좋은 사람 들어올 거다라는 소리는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아직까지는 그건 안 보여. 아직은 사람을 조심해야 될 때고 내년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비치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22년도의 운세를 보고서 본인한테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그래서 올해가 22년도까지는 이민년까지는 아직 내 건강을 챙기라는 때고 사람을 만나도 좀 조심하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때니까 나는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정말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본인은 어찌 됐던 간에 다 내 입맛에 맞춰서 사람을 만날 순 없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근데 결국에는 내가 품어야 되는 건 맞아. 본인이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 키우듯이 키울 필요는 없잖아. 네.
그냥 사람을 마음으로 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내가 그냥 안고 갈 수는 있는 거지만 키울 필요는 없잖아. 근데 본인은 육아를 했다고. 쉽게 설명을 하면은 맞아요. 그냥 육아를 했어. 다 큰 애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이번에 사람이 들어와도 사실은 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은 있거든요. 응.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짝으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만나는 건 괜찮아요. 연애는 해야지. 계속해. 남자가 끊일 사람은 또 아니야. 이 사람이랑 헤어졌다 그러잖아? 그러면 헤어질 때쯤 되면 다른 사람 들어와. 뭐 연락을 하는 거든 썸을 타든 뭐를 하든 사람은 분명히 들어와. 근데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갈아타는 사람도 아니야. 맞아요. 누군가의 보험을 들어놓고 나 너랑 헤어져도 만날 사람 있어.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 짓은 안 해. 근데 상황이 또 그렇게 맞춰져. 남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졌어. 내가 만약에 12월 달에 헤어졌어. 그러면 1월 달에 남자가 들어온다고. 맞아요. 이 텀이 길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 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도 아니야. 네.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들어와. 그래서 그 텀이 길지는 않은데 옳은 사람이 드는 시기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빠. 야, 그거 때려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바뀐다니까. 안 그랬던 사람도 바뀌어. 분명히 뭐 일도 진짜 이번에는 정말 나는 아니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을 거야. 본인 항상 그 마음이거든. 맞아요. 응? 내가 진짜 나 다시는 진짜 잘 알아보고 만날 거야. 그리고 일도 하는지 뭐 이것도 나 진짜 다 따져볼 거야. 왜? 근데 너 만나면 일 그만둬버리는데? 너 만나고 나면은 갑자기 애가 놀아. 아니면 뭐 너랑만 있으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안 볼 거야 라고 해도 너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 근데 이거는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말짱했던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나빠 저게 나빠 사람을 겪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옳은 사람이 드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지. 2월 달에 그럼 양력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야, 정월달에 네가 뭔 좋은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았다고. 너 정월달 되잖아. 그럼 음력으로 1월달을 얘기를 해요. 네. 양력으로 2월달이면 음력으로 우리한테 1월이거든. 네. 정월달에 네가 항상 뭐가 좋은 일이 많았어. 일하는 데 치였지, 사람한테 치였지. 맞아. 항상 늘 그랬는데 뭔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사람한테 그런 시기들도 있어요. 몇 월달이 괜찮고 몇 월달은 조금 힘들고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본인은 항상 겨울에 좋은 수는 없었어. 맞아요. 근데 무슨 좋은 사람이 들어? 좋은 사람이 들어도 본인은 좀 찬바람이 빠지고 좀 따뜻한 봄이 되고 여름이 될 때쯤에 사람이 붙어도 본인은 그래도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사람을 좀 만날 수가 있는데 겨울에 네가 사람 만나서 뭐 좋은 게 있다고.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다치게 병원만 안 가면 다행이야. 그렇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본인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옳은 사람 붙기는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앞으로 늘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많이 주지 마. 마음도 그렇고 네. 내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는 마. 그게 본인한테 좋을 거는 없어. 알겠죠?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안 하고. 아, 진짜 왜요?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 하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일했던 게 직종을 조금 관련된 직종이 필라테스 쪽이어서 지금은 필라테스 쪽만 하고 있어요. 병원 일은 아예 안 할 거예요? 사람한테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차라리 병원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근데 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와,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나을 텐데. 내 사주를 좀 치면서 갈 수가 있어서. 이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원에 다닐 때가 훨씬 나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 쪽으로는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쉽게 이동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애매하기는 하다. 근데 확실한 거는 본인이 그냥 진짜 내 사주대로 그냥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내가 좀 내 사주를 떼우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게 훨씬 더 본인한테 낫거든. 방법이 없네. 일단 금전적인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네.
근데 돈을 벌어도 그게 쌓이지를 못하는데. 어? 맞아요. 100만원, 150만원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내 주머니에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는 못해.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어. 네. 오히려 마찬가지야. 맞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네가 뭐 이것저것 뭐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는 성격도 못 돼. 맞아요. 근데 돈은 없어. 보세요. 참 큰일이다 진짜. 돈이 나만 하지를 않네.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오면은 왼쪽 주머니로 다 빠져나가고. 맞아요. 큰일이네. 돈이 머물지를 못하네. 그래서 뭐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직장을 이직하면서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진 게 느껴져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일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쵸. 네. 얘를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되지? 일단 사람부터 좀 옳게 만나면 좋겠는데 그게 일단은 첫 번째인데. 올해까지는 이민년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하자. 사람은 조심을 좀 하자. 네. 만나더라도 너무 많은 애정은 주지 마요. 네. 그래도 어떻게 사람 마음이 나 이만큼만 줄게 하고 떼서 줄 수는 없는 건데 너무 상처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 본인이. 이제 상처를 받아도 무뎌질 정도로 받아서 그래 역시나구나. 아, 네. 어떻게 보고 있으면 체념을 해버렸어. 야, 이제 나이가 야 서른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응? 근데 아직까지는 진짜 사람 때문에 우여곡절이 너무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사람 만날 때는 좀 조심을 좀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애초에 그냥 잘라요. 그런 낌새가 보이면 야 낌새는 다 보였어. 근데 너가 눈 감아버린 거지 그냥. 근데 낌새가 보이면은 그냥 잘라. 그냥 잘라.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그때 그냥 바로 잘라버려. 그래야지 안 좋다는 낌새가 보일 때 잘라야지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좀 괜찮은 사람을 좀 만날 수가 있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놓치고 간 경우가 또 많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낌새가 보이면 일단 그냥 다 잘라요. 다 자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사람이 들어도 본인이 정말 좀 괜찮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조심하고 자궁축 관리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겠네요. 일단은 올해 제일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예요. 자궁 건강. 알겠죠? 그것만 잘 챙겨도 네. 올해 넘어가는 거를 잘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챙기면. 알겠죠? 네. 그게 제일 걱정이니까. 네. 고생했어요. 네, 문 좀 열어주세요. 네.